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. 와, 방향 좋고 위치 좋고 울산을 한눈에 내려다봅니다. 윤리암은 여러분들 아시죠? IC가 있고 울주 군청이 있고 그 다음에 울산 농수산물 시장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위쪽에 위치한 토지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점은 뭐냐면은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. 여기다가 과수 창고까지 지어놓으면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기에는 딱입니다. 여러분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.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요 좋아요 한번 꾹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 전국에서 매물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.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요. 오늘 이렇게 촬영하는데 또 그 저희 최 대표님이 그 또 커피 한잔 사들고 오셨습니다. 아유, 정말로 감사드리고요. 혹시라도 얼굴이 나올 수도 있어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주변 풍경 보시죠. 네, 여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윤리입니다. 지목, 과수원, 도시지역, 자연, 녹지지역입니다. 면적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딱 1000평입니다. 예, 매매가 나갑니다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봄이 왔습니다. 와, 꽃 멋지지? 예, 꽃 이름 멋지고. 오늘 커피 사주셨습니다. 최 대표입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따뜻하게 먹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이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도로가 정말로 잘 되어 있어요.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포장이 다 되어 있고 이 땅에 들어오면은 차량 한 다섯 대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세멘 포장된 곳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울산 시내가 내려다 보인다고 얘기했죠. 오늘 날씨가 흐려서 좀 그런데 울산 전체적으로 다 보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앞쪽으로 농수산물 들어옵니다. 여기 문수 경기장도 여러분들 한눈에 보입니다. 그리고 단점 얘기해 드릴게요. 여기 철탑 지나가는데 이 땅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철탑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지금 현재 과수나무가 다 요래 심어져 있고 경계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. 요 전봇대랑 요 위에 전봇대 사이로 해서 뒤쪽으로 쭉 해갖고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들어가 볼게요. 자, 요 위쪽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. 여러분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전기도 당연히 여러분들 설치하면 됩니다. 여기 주인분인데요 요 위에 땅에 살고 계세요. 여기 이렇게 과수 창고를 지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. 예,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들어갑니다. 정말로 잘 관리 잘 해놓으셨죠. 예, 가지치기도 거의 다 끝내놨고요. 예, 나무도 이제 뭐 이게 1, 2년생이 아니고 나무도 연생이 조금 됩니다. 그래 수확률이 되게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뷰가 정말로 좋아요. 여러분들 제가 안쪽에 들어와서 보여드릴 건데요 뷰 보면 놀라실 겁니다. 와. 경사면 조금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렇지만 나무가 다 심어져 있고 여러분들 여기다 농막을 짓는다면 요 부분에다 농막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. 예, 여기다 과수창고 딱 지어가지고 관리사 지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우와, 탁 튀어있죠? 네. 울산 시내가 전체 다 내려다 보입니다. 문수 경기장 보이죠? 와, 아파트 대단지 다 보이고, 철탑이 보이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. 전기 설치하면 당연히 됩니다. 예, 경사면 약간 있고요. 여기서 올라가면서 나무 하나, 둘, 셋, 네 개, 다섯 개가 이렇게 쭉 돼 있다 보시면 돼요. 중간에 공간도 충분하게 되어 있고 끝에까지 전부 다 과수가 지금 심어져 있어요.
자,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아이고, 봄이라서 꽃도 이렇게 피고 참 이쁘네요, 여러분들. 아, 옛날에 지었던 과수 창고네, 여러분들. 길도 여기까지 잘 되어 있으니까요.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 방향 위치가 참 좋아가지고요. 볕도 하루 종일 들어오고, 과일도 정말 맛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, 여러분들. 자, 오늘은 울산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윤리에서 여러분들께 과수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울산의 과수원이 참 귀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. 예. 과수원이 나왔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이렇게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자,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자였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